저는 그 뮤직비디오를 제가 봤는데 End With Us? 네. 보스 타임? 아. 안녕! 안녕! 올라! Hello Korea and Hi fans from Brazil! We are Ghost Time! here for Korea in Secret Profile. Korea in challenge us to answer some questions we've probably never been asked before. I'm a bit anxious, but I hope we can answer well and help you guys to get to know us better. Let go. 아무래도 저희 고스타인의 가장 큰 매력은 이제 카멜레온 같은 거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컨셉 무슨 컨셉이 와도 잘 소화를 해내거든요. 지금 하얀색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지금. 아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컨셉을 잘 소화할 수 있다라는 게 아마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멤버들의 매력이라 한다면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만 아마 팬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가장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단풍 이야기를 잘하는데. 네. 단풍 이야기. 저희 멤버들이 근데 또 약간 온라인 게임보다는 약간 오프라인으로 하는 걸 더 약간 즐겨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약간 저랑 잘 맞는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아쉽네요. 같이 하면 재밌는데. 아쉽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컨트롤은 잘 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Incredible, amazing. 본인이 다 잘했다고 말. 아니에요, 아니 본인 말고요 저희 그룹. 저희 그룹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본인은요? 본인이에요? 맞나? 다 좋아요, 네. 아니 좋아요, 떠나서 뭐 다 잘했다. 다 잘했죠. 오케이 오케이. 저는 무조건 우진이만 부릅니다. 프린스나 진우는 되게 잘 들어주는데 우진이는 싫은 척하면서 들어줘가지고 들어줄 때 뭔가 쾌감이 있어요. 그건 인정. 프린스입니다. 오케이. 뭐든지 들어줄 것 같아서 일단 부르고 보는 거죠. 아. 진우나 우진이? 우진이는 이제 같은 방이어가지고 진우는 그게 있어요. 일단 말 잘 들어주는 시즌과 잘 안 들어주는 시즌. 오, 굉장히 공부하셨어요 혹시? 어떠시네요? 말 잘 들어주는 시즌에는 무슨 일을 시켜도 잘 들어줘요. 그래서 좋습니다. 시즌이 아닐 때는요? 그 시즌일 때는 우진이를 부르는 건가요? 건들면 안 돼요? 건들면 안 돼요. 건들면 안 돼요. 말을 제가 잘 들어줘야 돼요. 아, 저 상부상조하네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는 뭐 누구 부르지? 제가 한번 편집가서로 해요. 어? 제가 한번 편집해야죠. 네, 뭐 준성이 부를게요. 준성이가 말을 참 잘 들어가지고 그쵸? 예. 뭐든 다 도와주실 거예요? 네. 네. 도와준다 했어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저는 뮤직비디오 걸스인 때 제가 너무 잘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맞아요. 대장 잘 나왔어. 아. 이거 그때 제가 같이 촬영을 했는데 제가 뒤에서 지켜보는 거였거든요. 그 마음 그걸 가면서 근데 우진이가 아니 감독님이 우진이한테 우진아 소리 좀 한번 치는 거야. 아니 잘 나왔는데. 아니 잘 나왔어. 소리가 없어서 그래. 아니, 잘하고 소리가 없어서 잘하고 있는데 그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리 들었어요. 들었지 나도 어떤 느낌? 아니 듣는데 우진이 이제 비명질이 그. 아 근데 못 따라하겠는데 멤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괜히 소리 지르라 해서 제 감정을 억누르실 수 있는데 약간 소리를 더 크게 지르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못 지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흠칫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되게 잘 나왔어요. 창피합니다. 저는 그 뮤직비디오를 제가 봤는데 그 우진이의 그 울부짖는 연기가 있거든요. 중간에 아주 잠깐 나오는데 그거 보고 저 소름 돋았습니다. 맞아요. 그 창피한 울부짖음 한 30초, 아니 30초 뒤에 이제 멋진 울부짖음 하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딱 이렇게 눈물 딱 훔치는. 아. 저는 최근에 봤던 영화 노팅힐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제 휴
휴그랜트라는 배우가 나와서 이제 연기한 영화인데 아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Meu coração, relativamente inexperiente, não se recuperaria se eu colocasse isso de lado mais uma vez. 저는 드라마 멜로가 체질이라고 있는데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다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체질. 가슴 콩닥콩닥 아니야? 덩실덩실 뜬 적 있어요? 없어요? 뭐 가끔 나플나플 뛰기도 하고. 야! 감사합니다. 저는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최근에 보게 됐는데 아 넷플릭스 네. 봤어요? 봤어요. 유아인 선생님의 연기가 아 진짜 형사님들께서 수사를 다 하시네요. 그럼 우리가 아까 본 그 괴물 같은 게 신에 계시라고? 고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옥에 가게 돼서 일본 책에 킹덤이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그 네 그 만화책이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너무 이제 역사가 쏙쏙 들어와서 좋습니다. 역사 공부도 되면서 재밌기까지 하네. 진시황 기원전 241년 그렇습니다. 오. 저는 그 아케인이라고 지금 아, 되게 이제 롤이라는 게임 중에 핫한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롤 스토리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임인데 게임에 대한 스토리로 넷플릭스를 풀어냈는데 그 게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넷플릭스 아.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Nunca viu bastante para todos. Pode te destruir ou pode te transformar em algo maior. 아, 네,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우노 스트레이 독스라고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그게 이번에 4기 제작이 확정됐습니다. 와! 무소 탐험가로 이에바 기타 코토가 아르노데. 実は もう 決めて ある. 크리스. 네, 저는 그 It Ends With Us 라는 책이 있는데 이번에 Ends With Us 포스타인? 아, 아니요, 맨 제목이요. 책 제목은 It Ends With Us인데 되게 재밌는 책이라서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건 뭘까요? 바로 고스나의 이번에 다섯 번째 미니 앨범이겠죠? 아, 그쵸, 그쵸. 내가 그걸 바랬다고. 저희가 추천해준 그 영화나 드라마 네. 그 애니메이션 보시고 난 다음에 컨트롤 한번 딱 들어. 아니요, 보시기 전에 봐야 돼요? 전에, 전 전율이잖아요. 전에 아, 보고 흥을 올려놓고 끝나고 또 보고 아, 좋아요. 아, 네. 오케이, 좋아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좋았습니다. That was really easy and fun. You like to know those things? We enjoyed answering them so much. 네, 저희 다섯 번째 미니 앨범 나오고 We Are Fencing은요 특별한 만남과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에 대해 노래하는 앨범인데요. 브라질 팬분들과 저의 만남 아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틀곡인 컨트롤은 실베르트의 가곡 마왕을 샘플링한 곡으로 마치 저희들이 지휘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연상시키는 아주 매력적인 곡입니다. I'm really happy to know that we have so many fans in Brazil and we would love to have a chance to meet all of you guys in person sometime. Please follow Ghost9 on social media so you can check all of our steps and content. We can interact there a lot. Yeah. Would you like to see your favorite artist? So don't forget to like this video and subscribe to Korea and YouTube channel. Thank you so much for spending time with us. Hope you had as much fun as we did. Take care, everyone. Amo Boques, te amo Brasil. Obrigado!